불법 다단계와 상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부당하게 판매원들을 모집하고 판매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강매해 수십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습니다. 또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들은 후불식 상조업체로 둔갑 영업을 해 적발됐습니다. 자세한 보도 내용입니다. 단순한 식사 자리인 척 사람을 데려가 강의를 듣게 하고 판매자로 등록시켜 물건을 강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해온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. 부당하게 판매원 3,981명을 모집한 후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 3개 업체 총 14명을 검거하여 4명은 검찰에 송치하였고, 이들 불법 업체는 방문 판매업 신고와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한 후 판매원 수천 명을 부당하게 모집한 뒤총 44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고, 또 다른 업체들은 판매업체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수백 명의 판매원을 모집하고 14억 원 상당의 매출을 냈습니다. 또한 이들 업체는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. 진짜 카드를 안 걸고 인증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분위기가 잡혀있고, 응? 실수 못 해주는 거예요. 이런 카드에서 실수했다고 하는데 왜 취소를 안 해주냐고 그랬거든요. 기간이 지나도 못 해주냐고. 이같이 거짓 서류를 제출해 후원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한 뒤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,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개설하고 관리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한편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하며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들도 적발됐습니다.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%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,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예치 비율이 50%가 안돼 업체 등록이 취소되자 후불식 상조업체로 둔갑했습니다. 이와 같이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서민이나 주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행성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이 더 기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며,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생계가 곤란해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행성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과 선불식 상조업체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. 경기지TV 조희정입니다.